보내줬어. 남준아 뭐 봐라 눈치껏 민트로 자라자. 아, 민트 초코는 싫지만 아무튼. 아 민트로 자라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그러면 좀 불행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머리 색깔 진짜 신기하긴 해. 탈색 다섯 번 염색 세 번 머리. 꼬미주의 탄생. 참고로 애기입니다. 맞습니다. 민망하네요 이거. 부모님께서 주신 이 독이라는 성과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민초는 가장 높다 이런 뜻에서 이제 고 높을 고자에 민초 민초자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닉네임은 오빠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고 너무 좋아서 옆에 있는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핸드폰이 아니라 폰이. 하와이안 피자?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민트 초코? 좋아하는 거 민트 초코. 싫어하는 거 피스타치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비슷하다고 오인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꿈? 너에게 민트 초코를 넣어버릴 테다. 힘내 응원할게. 싫어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한 시간 안에? 제한 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드시면 돼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같은데요? 맛있게 그냥 맛있게 먹으면 아 다크 초콜릿인가 보다. 맛있어? 맛있냐? 그거 맛있어. 민트네 민트네 민트다 민트 민트네 민트. 왜 민트 초코 그냥 먹으면 돼. 왜 이거 약 먹듯이 먹으면 돼. 형님도 민초 배척단이에요? 네 그때 그랬어요 팀이. 너무 맛있다. 민초구나. 아 영국에서 만들었다 했죠? 자 하나씩 다 드셔야 됩니다. 아, 많이 닦고 있어 지금. 아, 많이 양치하고 있어. 양치 중이에요? 진짜 라면 먹고 안 닦을까? 저기 미리 닦을게요. 양치 중이에요? 진짜 라면 먹고 안 닦을까? 저기 미리 닦을게요. 일단 생긴 게 굉장히 아 이름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성격은 평화를 사랑하고 출신지는 네, 미국의 베스킨라빈스 지점입니다. 네, 웃기네요. 네. 그렇죠. 꿈은 이제 반민 초단들을 모두 척결하는 네, 그런 꿈을 갖고 있고요. 네, 좋아하는 것은 민트 초코, 싫어하는 것은 피스타치오. 이유는 두 개가 헷갈리거든요. 피스타치오랑 맛이 비슷해? 피스타치오랑 색깔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 맛은 아예 다르죠. 맛은 아예 다르죠. 네. 와 이렇게 포장을 했다고? 육스타. 와 별이 여섯 개. 민초 있나요? My mom is alien. 오 피스타치. 어 민초인가? 민초예요? 민초 넣어주십시오. 남준 씨. 남준 씨 엄마를. Oh my gosh, 민초. I don't like 민초. It looks like pistachio. I like pistachio, but not 민초. 난 솔직히 먹는 거에 그렇게 큰 부담, 그 거부감이 없어가지고 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입에 들어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나 아직도 민트 초콘 이해 못해. 아 이해는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하지 근데 이해는 못하는 거 뭔지 알지? 야 2차전이냐? 형 오늘 양치할 거야? 야 민트 우유도 있더만. 대형 가글 아니야? 아니야. 아, 너무 싫은데 나. 대형 가글이? 1.5L짜리 가글 아니야? 그거를 꿀떡꿀떡 마신다고? 저는 싫어하는 사람들. 민트 초코는 없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와! 자, 우리 민트 초코의 맛의 본질로 돌아가 봅시다. 치약 맛이 나죠? 그렇죠. 치약 맛과 사람들이 극코인 초코를 합쳐놨습니다. 이 신성한 초콜릿을 먹으면서 동시에 잠시만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민트 초코가 아예 없어버리면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먹냐고. 각자의 취향을 존중을 해달라. 레시피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에 가면 민트가 자랍니다. 그걸 뜯어가지고 그거 힘듦보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안 보고 안 먹어주면 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 저도 반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네. 저는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친구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달달한 초콜릿을 먹는데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제 입속으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들어왔습니다. 파인트 드셨군요. 그렇습니다. 아.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의 급습. 아 이럴 수가. 이런 싫어하는 취향도 있는데 그거는 사전에 미리 나는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데 혹시 그 민트 초코니? 하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하지만 물어본다고 당신들이 안 드시나요? 그 민트 초코를 싫어하면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따로 먹던지 그런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두 분 다 친구가 알아주길 원했어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좋아요. 감성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회는 감성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뭐 친구 없습니까? 네. 나 뭐 했지? 제가 할 얘기가 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양치 하시잖아요. 네. 양치할 때 막 너무 싫습니까? 네. 죽고 싶어요. 저도. 아, 어디서 왜 이거를? 초코만 먹고 싶은데. 근데 제가 평소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안 보여준 거. 속으로 울고 있어요. 안 보여준 겁니다. 보론을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민트 초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원의 낭비예요. 이거 초콜릿의 낭비예요.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접근도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생일 때 그 ABC 초콜릿을 항상 나눠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초콜릿은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음식이죠. 응.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 30명 중에 자, 3명만 좋아합니다. 정확히 15%입니다.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친구가 다녀왔는데 거기 아이스크림 트럭이 있었는데 아이스크림이 3,900원이었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만 파는 겁니다. 어, 뭐야? 그러니까요. 그 아이스크림 트럭에 한 가지 맛밖에 안 파는 거예요. 지금 기온이 39도를 넘어갑니다, 이 폭염에. 근데 바닐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왜 초코는 없습니까? 어제 민트 초코를 만드는 날 다 써버렸다. 제가 초코를 못 먹은 이유는 바로 민트 초코 당신 때문이야.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이 생각납니다. 어떤 방향이요? 민트 초코 맛 치약을 만드는 겁니다. 민트 초코 맛 치약이요? 그래서 이를 닦다 보면 민트 초코를 배척하는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지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게 더 불쾌해질 수도 있죠. 그게 더 불쾌해질 때는 그럼 초코를 먹고 치약과 초코를 섞으세요, 그냥. 치약과 초코를 섞으세요.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드세요. 배려라는 말은 시작은 서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배려라는 말이 완성이 됩니다. 저도 오늘부터 치약에 초코를 섞어서 이들 닦아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하기 위해서요. 어떤 맛인가? 아, 정말 좋은. 어떤 맛인가? Everybody가. 형, 그냥 영어로 얘기하세요. 민트 초코 명함을 만들어서 저는 민트 초코를 먹을 수 있어요. 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31가지 가게에 들어가면 서로 명함을 나누면서 인사하고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자, 제가 바로 뽑겠습니다. 핫! 물병 주고받기 뭐야 이거? 아, 민트 초코! 물병 호수를 찾아가 아이의 이름을 고민초로 개명하였다. 민초는 높다. 높을 곳자를 써서 도꼬민초. 이 기록은 매해 깨지지 않았으며 그는 민초단의 전설이 있었다. 형, 아, 나 좀 했었다. 난 좀 진정했어. 형, 민트초코 좋아하세요? 도꼬민초는 민트초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래, 도꼬민초씨 끊으세요. 민초 싫어하시는 분이 민초단입니다. 아, 그러면 청결해야 돼요. 네,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 청결.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민트 초코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걸로 감동 의박을 하는지. 진짜 대한민국 최대 난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트 초코 왜, 과연 왜 오른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었을 때 왜 싸우지? 아니,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래도 민트 초코는 안 됩니다. 아, 그래? 난 먹을만 하던데, 그게. 하지만 전 이제 베라 모델이 되면서 민트 초코도 이제 뿜었어요. 민초 아직도 싫냐? 이제 뭐 사실은 뭐 정말 뭐 백쌤 같은 경우에 사실 민초단이시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좀 애석하긴 했어요. 왜냐면 백쌤같이 정말 이 맛잘알이신 분이 사실 민초의 이제 편을 딱 들었을 때 약간 좀 그러니까 뭐 저 앞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하신 건 아니지만 약간 민초단이라는 얘기에서 약간 배신감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민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먹어보니까 뭐 옛날에 제가 기억한 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제 반민초다. 자, 이렇게 그래도 맛잘알들은 반민초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확고하게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막 너무 이제 진지하게 막 민초를 막 배척 막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저는 이제 베라 있으면 전 바로 전 아몬드 봉봉 그다음에 이제 쿠키 앤 크림 그다음에 이제 엄마는 웨긴 이제 이런 것들을 싹 예, 파인트로 이제 그냥 이제 깔아버리는 이제 그런 걸 그런 셀렉션을 이제 보여드리죠. 아, 피스타치오랑. 저 baby I'm a writer say no ain't got no drugs on me baby I'm a fighter hey no not I'm not a rockstar baby I'm a writer say no ain't got no drugs on me baby I'm a fighter hey no see my good you on my hand like a bird on fly again closing in